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 패턴 1번입니다.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이용한 뱅크샷 배치인데요. 첫 번째 쿠션 어디를 향해서 치면 득점이 될까요? 3 쿠션을 대대 점수로 20점 정도까지는 감으로 쳐도 그럭저럭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. 제 경험상 20점 이상 치려고 하면 감각만으로는 들쭉날쭉한 컨디션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. 이럴 때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알게 되면요.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은 내공의 출발하는 위치를 알고 도착해야 할3 쿠션 지점을 알때 내공을 보내야 할1 쿠션의 위치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. 계산식은요. 수구수 마이너스 3 쿠션 수는 1 쿠션 수인데요. 수구수 3 쿠션 수1 쿠션 수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외워야 합니다. 먼저 수구수는요, 코너를 50으로 잡고요, 50부터 한 칸씩 반대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45, 40, 35, 30, 테이블의 중간이 30이 됩니다. 25, 20, 15, 10이 되고요. 이 끝부분이 0이 아니라 10이라는 것에 기억해 두십시오.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60, 70, 이제부터는 반칸씩 줄여서 80, 90, 100. 이것이 수구가 출발하는 수, 수구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도착해야 할 3 쿠션 수는요, 코너를 0으로 시작해서 한 칸마다 10씩 증가합니다. 10, 20, 30, 40. 여기까지는 10씩 증가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반 칸에 10씩 증가하는데요. 50, 60, 70, 80, 90, 100. 이것이 3 쿠션 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1 쿠션 수는요, 반대편 코너가 0, 한칸 증가할 때마다 10, 20, 30, 40. 여기까지는 3 쿠션 수와 같았죠? 그런데, 3 쿠션 수와 다른 부분이 1 쿠션 수는 한칸더 증가할 때 50이 됩니다. 그리고 60, 70, 80, 90, 100.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. 3 쿠션 수와 원 쿠션 수의 50이 위치가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. 코너가 50 출발이잖아요. 50에서 이쪽 50을 쳤을 때 반대편 0. 50 마이너스 50은 0여야 하기 때문에 50에서 50을 치면 반대편 코너로 향해야 합니다. 뭐 이것을 힌트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. 5&up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요.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3 쿠션 수를 찾고요. 그 다음에 내공이 출발하는 수구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림의 경우는 3 쿠션 수가 20, 수구수가 50이므로 보내야 할1 쿠션 지점은 30이 됩니다. 3 쿠션 수 20, 수구수 50, 보내야 할1 쿠션 수 30. 이제 1 쿠션째 30 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득점이 될 텐데요. 이때 회전량과 스트로크가 정해져 있습니다. 옆회전 2팁 정도고요. 그리고 스트로크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보통의 큐 스피드로 쳐야 합니다. 같은 원쿠션째 30포인트를 향해서 친다고 하더라도 회전량이나 큐 스피드가 다르면 내가 원하는 궤적대로 보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당점과 스트로크로 시스템을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